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데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로 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얼마 전인데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옥수 씨죠? 예, 그렇습니다. 박옥수 씨 이름으로 롯데백화점에서 18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내가 아니 누가 내 이름으로 돈을 써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혹시 사모님이 카드 가시지 않았어? 우리 사모님 여기 있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혹시 이거 경찰에 신고할까요? 예, 네, 그러세요.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카드 썼다고 우리 집에 전화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또 백화점 직원이 뭐 할 일에서 경찰에 신고해줘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이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10분 돼서 경찰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경찰에 그걸 신고하면 한 석 달 빨리 가면 1년 가는데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런데 평상시 이상한데 지금 나는 내 통장에서 185만이 빠져나간다. 그건 제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주민등록증을 누구에게 빌려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빌려준 것보다는 뭐 일시키느라고 누구 좀 막히, 아, 누군가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그러냐고. 그 다음에 한 예, 그럼 거기서 제일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고 그래서 남부터미널 지점 국민은행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도장하고 카드를 가지고 그리 좀 오시겠습니까? 알았다고. 신발장 이제 신발을 신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나이 이렇게 들어서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뭐 운전도 하고 그런데 조금 이제 늙은 표가 나서 둔해지거나 기억력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삶에서 그렇게 많이 불편을 느끼진 않는데 그날은 내 마음에서 난 좀 늙었어. 내가 좀 둔해졌어.
그때 김성훈 목사님께 있을 텐데 김성훈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은행에 다니는 형제 누가 있느냐? 아, 오준호 형제 있다고. 오준호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바쁘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으로 좀 오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내려오다 좀 생각, 자네도 좀 안 바쁘면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좀 옛날에는 우리 집에 모든 걸 내가 제일 잘 만지는데 컴퓨터 만지는 것도 서툴고 오늘 서툴어서 그랬어요. 그다 이제 내 거리를 지나서 가는데 그 바로 파출소가 있어요. 아, 파출소는 이런 거 물어보는 데지 들어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아,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내 사정님 이런데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아, 가지 말고 사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파출소장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아, 그 나쁜 놈들 사기라고 말이지. 그때 전화가 왔어요. 다 왔느냐고 은행까지. 내가 그 사람 전화 왔는데 당신 받아보겠냐? 아, 받아본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신 누구요? 물었어요. 경찰관이요? 하니 딱 끊어버린 거예요. 파출소에 막 이 녀석이 욕을 해라 하니까 막. 그런데 이제 김소문 목사님하고 오준호 형제는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 우리 목사님 드디어 보이스 피싱에 걸렸구나 하면서 막 달려왔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눈이 둘이 있는데 하나 앞에 두고 하나 뒤에 두면 뒤도 보겠지만 하나 눈 둘을 좀 앞쪽으로 놔서 한꺼번에 양쪽을 보고 고개를 돌려도 한꺼번에 보지 않나 보이고 그랬는데 생각도 한쪽에 집착되면 반대편을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율법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손이 구원 받고 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옛날 우리 이제 장로교 다닐 때 이 복을 끓이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와도 복을 그래서 끓이는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농담하고 그랬는데 반대로 이걸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떡반죽거리 저주, 뭐 우양의 새끼의 저주, 자손의 저주, 문안의 유한의 계기 저주. 이제 그게 우리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런 관념에 딱 지켜가지고 전혀 다른 면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다 마음이 치작되고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막 그게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행한 그 대가를 따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반대로 악을 하나 저지르면 선한 일하고 악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감하고 그게 아니고 선은 한데 선은 했지만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을 다 깊이 보지 못하지만은 저도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툭툭툭툭 뛰쳐나와요. 특히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나 혼자는 누구든지 온전하게 안 된다는 율법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런 먹고 마시는 게 월상이나 절기나 안식일에 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이고 이거는 율법을 이거는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 그래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건 그림자로 율법이 나타났다.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일날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은 주일이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첫 번째로 무슨 짐을 져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두 번째로 무슨 불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아무 불도 피워서 안 됩니다. 안식일의 세 번째는 2km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갈 거에 알맞은 길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대부분 나누기를 제면서 역사서 그렇죠? 제일 뭐 율법서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 신구약 성경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면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기 적인 이야기. 여호수아 사사의 룻기 사무엘 상하 여호랑기 상하 역대 상하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게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 뭐 소선지 선지서가 쭉 나온 구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구약에서 말한 율법이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십계명 그 율법 그걸 의미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율법서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부속법인데 그걸 잘 지켜 행하고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거짓말 한번 했다면 이미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거 뭐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뭐 골고루 해가지고 더 가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에 하나만 거짓말 한번 하거나 탐심을 한 번만 가져도 여자분 음란한 마음을 한 번만 가져도 이미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복받는 위치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 죄진 것 좀 감해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율법서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이야기하는 의미가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다가 안식일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의 짐에서 벗어난다. 아무리 다 벗어, 그걸 성경 자체가 의미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에 관한 쪽에 마음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걸 지키지 못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젠 그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지키려고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십계명 두 개 돌판을 주신 뒤에 그걸 이제 그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천사가 열지면 날개로 덮어놓게 하고 난 뒤에 역사에 아직 한 번도 법궤의 뚜껑을 연 적이 없습니다. 왜? 한 그 법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가 법하고 법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에다가 천사가 뚜껑을 덮는데 뚜껑을 덮지 않으면 율법이 드러나서 죄를 덜어주내기 때문에 그 덮어놓은 그 상태에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율법하고 둘이가 있는데 율법의 관념이 딱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러면 처음에 생각한 사람들은 그 바보들 같이 보이스피싱에 흘리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똑똑한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약간 좀 떨빵해서 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 통장에서 185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그것부터 지키려는 생각이 딱 들지 그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돼. 어느 백화점에서 다들 돈 썼다고 전화해 주는데 어디 있어? 나 그거 진짜 저 궁금한 내 정보를 누가 가져가서 전화번호가 뭐 우리 이름도 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떤 여름 범죄가 있어가지고 뭐 누가 사기쳤다 고발해봐요. 5분 내에 오나? 말도 안 돼요. 기계 몇 년 가요, 몇 년. 근데 금방 전화 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느 백화점 직원이 저 뭐야, 내가 전화해 줄까요? 그런 직원 한 명도 없어요. 그 뒤에도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이제 딱 느끼겠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화 꺼내서 그냥 말아버려. 진짜 웃기죠? 웃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은, 이자 높게 준다고 우리 회사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이자 많이 받는 데만 생각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 회사에서 이자 높게 주고 우리 돈 쓰려고 그래요? 아니 작은 싼 이자 쓰지. 이자 높게 준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은행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회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회사에 돈 빌려주고 두 달 이자 받고 난 데 석 달 돈 못 받아가지고 원금도 못 받고 우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자 쪽에만 마음, 야 이자가 높다 좋다. 이자 우리가 정말 그 뭐야 3% 이자 받았을 때는 뭐뭐 했는데 이제 4% 받으면 뭐또 하고 하겠다. 그런 생각 딱 가면은 그 뒤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잘못된 이유가 한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내려가다가 율법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법을 준 게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뭐 언약이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왜 언약, 율법을 왜 언약이라면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약속이 그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언약은 내가 나 여호와 네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들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때 BC 1793,
1491년 그때 이집트에 나올 때 그때 율법제 그 법하고 같지 않는 법을 세운다고요. 왜? 그 법 가지고 구원받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법을 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속에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전혀 다른 법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은 이 두 번째 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언약을 줬냐면 율법을 가지고 죄사함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율법은 내가 법을 하도 어기면 지켜야 하고 잘해요 잘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은혜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은혜의 법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의 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이란 것에 대한 기대가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번에 우리 그 저 뭐야 사파리 댄스 팀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애들이 댄스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어제 우리 지나가다가 이제 식사에 가다가 그 저쪽에 복도에서 아이들이 춤을 추는 거 봤는데 그 주장 선수가 댄스 선수라 그러면 주장 선수 땀이 줄줄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해요. 요즘 아이들 불평 많고 불만 많은데 우리 사파리 댄스 아이들은 막 행복해요. 작년 안동 탈춤에서 최고상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안동 탈춤 나는 안동 탈춤 그 본부에서 와서 찬조 공연 한번 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쪽에 마음이 축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쪽에 딱 가 있으면 절대로 반대쪽이 마음이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선안에서 하늘나라 가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란 게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한번 조용히 앉아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땐 진짜 배고픈 시절이라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곡식들이 익을 때 되면 밀밭에 가서 살살 깨 밀을 좀 꺾어다가 구우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그거 한번 구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밀 계절이 지나서 좀 벼가 다 익었는데 추석이 되면 이제 벼가 이제 뭐 다 익었는데 한번 그때대로 한번 먹고 싶다 하면 때가 와요. 밀을 요만큼 꺾어가지고 아이들 한 서너씩 막 품에 넣어가지고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요. 골짜기 가서 나무 통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다음 막 밀을 구우면 밀이 너무 잘 구워요. 그래가지고 밀을 막 비비면 끄집어서 후 불면 껍질 날아가고 그 알맹이가 다 익으면 안 되고 덜 약, 다 익히지 쫀득쫀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여러분 뭐 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 많고 뭐 과자 많고 음식 무지무지 많은데 하여튼 그때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덜 유혹이 가요. 새벽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면서 기도하고는 또 가고 그래요. 제가 1962년 구원받은 그해 됐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말,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그 사실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율법을 잘 지켰었어. 내가 좀 선한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내가 기도를 좀 잘했어. 내가 좀 헌금을 잘했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우리 신앙에 항상 그게 떠올라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는데 그 전까지 나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신앙 잘한 줄 아는데 이제 그 62년 한 해 동안 내가 그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특히 막 그 남의 집에 한 분은 또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갔다가 시골에 화나야 알잖아요. 주인한테 들켰어요. 막 도망한 주인이 큰 소리로 우리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서 그 사람이 그 아무 것이 아들인 저놈. 근데 또 그걸 막 그 안니지 버리고 아버지 술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오셔가 야 옥수야 난 너 때문에 창피해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를 가야 하겠지. 아, 내 거짓말 내가 잘못해놓고. 그 내 마음 속에는 그래도 난 교회 나오면 난 착실했어요. 그래서 도둑질 잠깐 할 때만 도둑질하고 그냥 24시간 진짜 착실했어요. 그리고 정말 참회 같은 걸 따도 난 진짜 예수 믿는 착했어요. 그래서 다나할 때 막 참회 막 그 양도나 저는 술 안 발벌하고 더듬어 갖고 땀을 버리고 막 그런 저는 절대 안 그랬어요. 딱 냄새 맡아보고 아 이건 하나 두 개 딱다가 한 손에 딱 들어 나오고 그런 딴 사람에 비해서 난 진짜 딱 참회 두 개 멈췄지 남의 집에 참회 순 절대 해야 안 준 거예요. 사과밭 때 사과를 따도 딴 사람 막 잡아당기면 가지가 뚝뚝 떨어지고 깨지고 하는데 툭 털어서 따고 나는 그래도 어찔 수 없어요. 도둑질 하지만 그렇게는 안 했다. 시골은 주로 과수원이 탱자나무를 타려는데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탱자나무를 타리에요. 우리 어릴 때 조만한 칼을 집어 가야 다녔는데 딱 그냥 막 찔링에 들어가서 그걸 가위 한 바퀴 돌리면 가지 하나가 딱 이렇게 탱자나무 하나가 딱 연필 깎듯 깎아주면 돼. 그러니까 굵기가 뭐 손가락보다 요 정도 되니까 그거 하나 딱 뽑아내면 우리 하나 들어가기 딱 맞아요. 구멍이 들어가 다시 꼽아놓으면 어느덴지 몰라요. 어떤 다 갔다가 놔올 줄을 몰라가지고 막 애를 번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이제 사과 따도 딱 한 두 개, 저 두 개 우리 사과처럼 아끼면서 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선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1962년도에 내 의를 다 무너진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술하사관 시험에 떨어지면서 내게 선한 것, 잘난 것, 알아나 볼 것 아무것도 새벽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하나님 오늘 제가 거기 안 가게 친구 노는데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안 가려고 막 다짐을 각오를 하는데 저 나도 오늘 거기 와 앉아 있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이 내가 선을 행하거나 내가 법을 지키거나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대부분 그런 신앙을 해요. 아, 지금까지 죄를 지어 좀 더 착하게 살면 되고 오늘 좀 헌금해서 참 마음이 흡족하고 다음에 좀 더 하자.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참 잘했다. 그리고 또 남들 불쌍 도와주었다. 이웃에 어려우면 도와주었다. 제가 그런 선한 것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기대를 두는데
1962년 그의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 다 만일에 여러분 내가 어떤 총각인데 어떤 예쁜 아가씨를 눈에서 발견했다면 늘 속에 그 아가씨를 그린다면 그 아가씨에 대한 마음이 내가 있는 동안 다른 아가씨가 눈에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아가씨가 나한테 결혼하고 딴 남자 결혼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아가씨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선한 게 조금이라도 있고 기대할 만한 조그마한 게라도 있고 잘한 거 있고 율법을 지킨 게 이거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의 각도가 여러분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해서 좀 더 믿음의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여도 형식적으로 보이지. 근데 제가 1960년 구원받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 뿐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를 가했던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쯤 되면 내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싫었습니다. 나 닮은 사람도 보면 싫었고 어찌다 그걸 쳐서 나를 보면 그렇게 내가 미웠어요. 이 박옥수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 야비한 놈아. 이제 내가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고 악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다 해요. 그래도 내가 기대를 두고 나를 바라볼 만한 나하고 주님은 나에게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자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두 아들 잘 키워서 며느리 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언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느냐면 자기가 막 돈 벌어가지고 아들 잘 키우려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날이 왔어요. 그 전에 선자 생도 남편이 있어가지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그 안에 있을 때 선자 이야기 들어도 별로 들은 척 안 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세리 삭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처음 가운데서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이 등장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 하면은 자기 속에 선한 게 손끝만큼도 없고 의로운 게 없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뿐이고 더러운 뿐일 때 난 안 됐다 뭘 해도 내가 말 그때 이제 방향이 눈의 방향이 저 아가씨 너무 예쁜데 내가 저 아가씨하면 결혼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아가씨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가씨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저 아가씨가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아가씨 안 보입니다. 그 아가씨가 진짜 멋진 남자 만나 시집을 딱 가고 결혼식장에 딱 가보고 이젠 끝이다 그때 이제 다른 아가씨가 보이지 그때 다른 아가씨 안 보이든 우리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가운데서 막 어찌든지 간에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해놓고도 선한 가난을 막 부각시 부추겨가지고 너는 이런 선을 해서 앞으로 또 더 해, 더 열심히 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천하도 좀 해야지. 금식도 좀 해야지. 헌금도 좀 해야지. 다음에 내가 월급 타면 진짜 막 딱 10에 2조를 드려야겠다. 막 이런 이제 내게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62년 10월 달에 내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더 이상 더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난 그래도 잘하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고요. 좀 다음에 예수 잘 믿기는 좀 실수하는 사람이었고요. 좀 더 가다 내가 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 좀 더 내가 점점 이렇게 추하네. 좀 더 내가 더럽네. 좀 더 가니까 이제 난 진짜 악하구나. 좀 더 가니까 내게는 안 되겠네. 그 시점이 오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냥 시간이 오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사고해보면 그게 차차히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해도 어떻게 잘해도 길이 없을 때 그때 내가 그 예쁜 아가씨를 쳐다보고 아가씨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보이겠지만은 내가 아이고 안 됐다 저 아가씨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못했구나 이젠 저 아가씨 딴 남자 결혼했는데 끝이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다른 아가씨가 보이고 다른 게 보이듯이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사탄이 뭘 주었냐면 우리를 부추겨서 너 좀 착해 너 좀 죄를 짓긴 했지만 딴 사람은 달라 너 진짜 남의 집 밭에 가서 한 번은 나뭇가지 안 부쉈잖아 너 남의 참외순 안 밟았잖아 넌 참외 한 두 개 따긴 해 죄긴 죄지만 딴 사람은 달라 여러분 또 가서 도둑질 했는데 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 난 도둑질은 너하고는 달라 난 예수를 믿어 그렇게 모지게 남은 밭 그렇게 안 해 내 밭처럼 하고 내가 딱 두 개 따 먹었어 난 선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참 오랫동안 내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다 막아버려 제가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어떤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박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여기서 8시간 차를 타고 와야 하는데 박 목사님 오늘 오신 줄 알고 제가 가기로 했는데 제발 저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출발하면 8시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그 총장님하고 마주 앉아서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참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분이었어요. 믿음을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어요. 내가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딱 피시더니 아, 이 말씀 나 다 잘한다고 다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리그로 이디오피아 말 읽었어요. 통역이 있고. 그 다음 24절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뭐라고 써있냐 물어보니까 충성하면 의롭게 된다고 읽다가 대학 총장님이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입니다 그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들 총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총장님 마음의 관념,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시 읽었어요. 그게 뭐라고 써있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너무너무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죠. 대학 총장님이신데요.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보여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형도 가만히 있는데 왜요? 난 정하고 달라. 아버지 왜 내가 어린애 취급을 하십니까?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당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바로 먼 나라에 갔어요. 기생한테 빠져 거기서 못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은 흉년이 들고 배가 고프지요. 돼지를 쳐내 먹을 양식, 돼지 먹는 지엄열매를 먹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자세히 보면요, 정확하게 당자 이야기처럼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요. 몇 마디에 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마음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여요. 이 사람 잘났고 신나고 똑똑해. 아, 이 사람 당자가 먼 나라 갈 때다. 그건 진짜 정확해. 그 나도 그걸 앞으로 관상 볼 줄 알아요. 딱 얘기해 보면. 그 다음에 막 신이 나서 이제 막 저 뭡니까? 기생하고 즐기고 세상 중 타락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냐면 그 다음에는 다 망하면 흉년이 들고 배가 고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 성경이, 이게 진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사람들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형제 하나를 불렀어요. 형제야, 예. 난 교도소에서 수많은 재소자를 가르쳤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 있는지 아니? 여러분, 교도소에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악하고 도막 거치고 도둑,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전문 범죄자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딱 정확하게 딱 선 위로 다면서 재판받아 딱 피할 수 있는 길 선을 안 넘어요. 그래서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짜고 뭐 준비해놓고 단돌이 다 하고 절대 선을 넘지, 그때 절대 그런 교도소 안 가요. 교도소에 간 사람 정해놨어요. 보통 사람은 또 죄를 지면 감옥 갈 두려워서 또 못해요.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가요. 이렇게 하면 교도소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 요래 요래 하고 요래 요래 머리 굴리면 절대 교도소 안 가겠다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교도소 가서 보면요, 똑같은 사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교도소에서 그걸 배웠어요. 10년 동안 교도 중범자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딱 보면은 자기 믿는 딱 그 정확히 그게 나와요. 그 형제 불렀어요. 형제야, 예,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 가봤다. 교도소에서 내가 10년 동안 수원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에서 내가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도소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딱 교도소에 와있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성경에 지금 이래이런데 내가 바라진 않지만 네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교도소에 가서 한평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마음을 딱 바꾸더라고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도 물론 그렇다 다 교도소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교도소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도 처음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배워요. 여러분 매일 배우죠. 여러분 저 뭐 영어 잘하는 얘기 있죠.
다 배웠을 때 영어 잘하는 건 아니잖아. 배워서 잘 되는 거. 내가 안 배웠을 때는 영어를 이만큼 아니까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배워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으면 하지만은 없는데 좀 배웠기 때문에 아 내가 다른 사람 못 배 영어를 배워 이렇게 잘한다. 그럼 내가 잘한다는 마음이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흘러가는 마음의 뜻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럼 목회자들이 하는 일도 보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회자가 몇몇 가지만 정화하면 신앙생활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난 잘한다는 마음이 들면 그걸 다 무시하고 대충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보냐면 아 나는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난 망한다. 망했다. 내가 진짜 예뻐서 너무 정말 죽어도 못 놓치기 싫은 예쁜 아가씨를 저 나 아가씨를 견우하고 싶어 마음이 결심을 하고 미쳐도 그 아가씨 딴 남자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럼 포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 포기했을 때 다른 아가씨가 보이기 시작하듯이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했다 기도 열심히 했다 성경 읽었다 이런 게 손끝만큼 남아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눈에 예수님 안 나타납니다.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냥 주님 주님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 해도 절대로 예수님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이런 부분을 성경에 정확하게 봤어요. 1962년 5월 달에 대구 제1육군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앞니빨 조금 깨졌는데 눈도 밝지 그걸 어떻게 봐가지고 군의관한테 부탁해 저 여기 좀 들어가야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군의관님이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 사표를 써놓고 해도 안 된다. 엄니가 돈 봐주겠다. 앞니인데 안 된다. 야, 기술병에 떨어지면서 절망이 너무 컸습니다. 다른 사람 다 됐는데 왜 난 안 돼? 다른 사람 다 기술병에 가는데 다 가서 정말 잘 왔는데 왜 난 안 돼? 이 병신 같은 놈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되는 게 없는데 지 잘난 줄 알고 지 깨끗한 줄 알았군. 그에 진짜 나를 바라볼 만 하나도 없게 만들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내가 잘났는데 겸손한다는 거 그거는 진짜 가짜 겸손이에요. 아무리 겸손 내가 잘났는데 가는 겸손은 겸손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느 한계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단계에 들어가 보면은 선지자 생도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아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자기를 기대했던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손끝만큼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예수 피로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난 성실했어. 난 그 남을 해를 안 주었어. 난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 난 조금 죄를 지었어. 그래도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신앙은 전부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누가 나에게 제사함 받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죄를 씻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아무도 없어요. 62년 한 해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전 너무 허탈했어요. 진짜 인간이 그 썩어빠진 인간이구나. 자주 지나가다가 거울, 집안 거울에 나를 한번 쳐다보면
너무 미운 놈은 새끼 새끼 너 나쁜 놈 이 악한 놈이 더러운 놈아 정말 저 자신에게서 선하고 성과를 볼 수 없을 때 내게 대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내게 손금만 바랄 만한 게 없을 때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정확히 깨우쳐 주었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예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쭉 열고 계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밤 12시쯤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뉴욕 본부에 유엔 본부에 있는데 몇몇 국에서 만날 순 주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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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2시 반 비행기 타고 LA로 가서 디트로이트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 비행기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아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들 낳으세요. 아들이 좋고 딸도 낳고요. 저는 우리 교회 기본이 아들, 딸 합해서 다섯 줌 노는 게 참 알맞다고 생각하고 여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셋은 좀 적은 것. 제가 옛날에 이걸 깨달았더라면 하여튼 비행기표를 저녁 7시 반 표는 뉴욕으로 가서 이제 스케줄을 바꾸었어요. 그쪽은 이제 스케줄이 우리 마음대로 그쪽에 스케줄이 정해지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제가 이제 점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저 형제는 아직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 근데 누구도 어떤 전도 제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제 잘났으면 그런 사람 없어요. 겸손한 행동을 해요. 내 마음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보험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만일에 우리 복음이 가려워서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분 로마 3장 24절을 읽으면서 대학 총장님이신데 겸손하신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분은 어떻게 읽고 계시냐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거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게는 근데 그분은 어떤 신앙의 사고를 내가 잘하고 율법을 지키면 잘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똑같은 성경에 놓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총장님.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 어렵게 된다고.
그분소에 강하게 내가 좀 더 잘하면 잘하면 되겠다. 그게 다 있으니까. 지금 성경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여지고 언제 믿어지냐 하면은 여러분 자연 속에 내게 잘 남은 것, 내게 믿을 만한 것, 내게 다 무너져 버려졌을 때 그때 야 내가 이제 진짜 예쁜 아가씨 보고 저 아가씨 너무 멋있어 예뻐 너무 착해 보여 저 아가씨 결혼하면 행복하겠어 그 마음을 언제 내 마음에서 버립니까? 아유 내 아가씨 뺏겠구나 저 남자애 같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이해가십니까? 나는 시집을 갔네 날 보고 웃어 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나한테 친절한 날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딴 남자가 있었네 거기 갔네 이젠 끝이네 이제 더 이상 더 그 아가씨가 더 이상 더 마음 두면 바보 되지 그죠? 마음이 있어도 지워야 하지 그죠? 그래서 지우개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우개도 많은 사람이 자기 선에 자기 의에 자기 잘난데 자기 똑똑한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에게 끌림을 받습니다. 반드시 형님도 다 너무 땅 돌아서는 둘째가 지가 아버지 제가 형님하고 같은 줄 아세요? 형님이 아버지 말 순종하고 저는 또 형님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내 특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자기를 믿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자기를 보는 눈에 아버지 보는 눈 자기가 보 자기 보는 눈 다르죠. 먼 나라에 선한 마음 돈을 다 허비하고 술집 아가씨가 내 쫓겼어 쫓겨졌어 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돈 얼마나 줬는데? 술집 아가씨가 대답을 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기생은 돈 때문에 기생하는 거야 지금 돈 가져와 내가 반갑게 맞아줄게 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기생이 된 거야 알았어 이제 배웠거든 빨리 가 지금 돈 가져와 돈 주면 내가 얼마든 사랑해 줄게 그렇지 않아요 예? 기생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남자든지 막 아내처럼 잔소리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번다고 술집에 다니고 있어 그런 기생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정신 차려 아저씨 그런 기생 하나도 없어요 돈만 주고 정말 술만 마시고 즐겁게 놀다 가면 기생은 만족하겠지요 그게 아내하고 다른 거 어떨 때 뭐 기생은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아내는 날 미워 늘 저 여자는 잔소리만 하고 정신없는 남자들 그런 사람이 다섯 명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직까지 뭘 하나 모르고 있는 게 내가 잘난 줄, 내가 똑똑한 줄 아는데 돈 다 없어지고 난 뒤에 그때 인간은 후회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딱 보면은 이 성경이 왜 질리는 것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가지 그림 하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그렸어요 그 두 또 다른 인생의 가장 밝은 면을 그렸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이 돼지 우리에서 진짜 둘째 아들 모양이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먹고 마시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즐겁고 잘 밝은 성경은 인생이 가장 어두운 면 밝은 쪽으로 가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가르쳤어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을 정확히 알면 내가 있는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불문하고 반드시 그 쉽게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속에 헤매고 온 사람이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다음 뭐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난 잘했어. 11절 잘 냈어. 난 주일 예배 한 번 딱 빠졌어. 그리고 다 참석했어. 지금 그렇게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멀리서 볼 수밖에. 근데 이제 진짜 참된 신앙은 전도자 머리로 대충 알아가지고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아무리 섬 잘 이해를 못해요. 젊은 형제에게 얘기해서 형제 내 얘기 들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교도소 다 와있더라. 특히 이렇게 하면 안 잡힐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형제 너 그렇게 나가면 교도소 갈 확률이 높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날 마음을 딱 바꾸더라고 형제. 지금 사업 잘하고 있어요. 딱 받고 정확하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우리 어찌다 보니까 저렇게 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어찌다 보니 구원받고 어찌다 보면 뭐 내가 제사 한 번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로 내가 내 마음 자세가 그 계단을 통과해서 교만 높아서 다 방탕해져서 다 돈을 탕진하고 정말 기생에게 발로 차이고 돼지 우리의 돼지와 같이 먹고 그런 어려움에 들어가면서 그때 깨닫는 것하고 희생집에 살며 이론으로 깨닫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신앙 그래서 머리로 아는 가지고 신앙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정말 이론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믿어졌을 때 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나의 손끝만 볼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끄시는데 손자 생거의 아내가 그랬고 사로바 과부 그랬고 38년 된 병약으로 다 그런 식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되면 아직까지 세상 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직 말로는 예수 믿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고 내가 좀 더 기도해 내가 좀 더 잘해야겠고 말은 예수님 하죠.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비치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이끌려 하면은 여러분 잘난 걸 무너뜨린 일을 하고 독도한 무너뜨린 일을 하고 내가 곧 될 것 같은데 곧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다 무너지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알게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악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난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론으로 거기에 도달한 사람 참 많고 말로 거기에 도달한 사람 참 많지만은 그런 사람은 주님이 숨바꼭질 하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떠오르기 시작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고 이끌어가기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어떤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무지해 보이고 심한 것 보이고 같이 보이고 너무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장 적당하게 잘하고 있는 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엔 부익한 자가 되고 그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귀한 보배가 되시고 은이 되셔서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이 그때 여러분 일하실 때 밝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추석인데 많은 형제님들 고향에 갔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만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높이신다면 예수님 밝은 빛으로 마음에 오시고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